외국 인력 고용 비율 산정 기준이 최근 개정돼서 지역 조선업계 용접 등 외국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E7 비자 외국 인력 고용 비율 산정 시 그동안 합산했던 훈련 기능 인력과 지역 특화형 비자 인력이 제외됨으로써 외국인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7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인력은 현대삼호 중공업 1,000명을 비롯해서 대불산단과 대한조선 등에서 수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